예, 잘 오셨어요. 여러분 이제 302쪽에 이제 기본서 기준 302쪽이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 분석인데요. 제 1절에 부동산 투자 결정 과정은 뭐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전에도 그랬지만 용어 한두 개 정도 뭐 이해하시면은 됩니다. 다 아시는 용어인데 또 보니까 이제 시장 참여자라고 있는데요. 시장 참여자는 다 아실 필요 없고요. 자, 첫 번째 지분 투자자. 그 다음에 이제 저당 투자자. 뭐, 요 정도면 돼요. 그래서, 지분 투자자는 내 돈 투자하는 사람이죠. 저당 투자자는 이제 돈 빌려주는 은행이죠, 보통.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아파트 투자한다 그러면은 이제 담보대출 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저당 투자자를 한다. 임차자는 우리가 투자하는 부동산을 예컨대 뭐 3억짜리 샀다. 임대해가지고 임대료 내고 사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임차자라고 하고 이 사람한테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이제 수익이 있었다. 그러면은 정부는 가만히 있을까요? 세금 달라고 그럴까요? 세금 그렇죠. 그 다음에 기타 투자자죠. 이 사람이 집을 살까요? 팔까요? 그러면 뭐 예컨대 뭐 사시죠? 라고 권해가지고 나중에 중개를 잘 해주시고 수수료를 받는 분, 중개사, 뭐 평가사, 권리분석사 이런 사람들 그런 걸 기타 투자자라 한다. 그래서 다 필요 없고 지분과 저당만 좀 기억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투자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투자자라고 합니다. 그래야 이제 나중에 지분 수익률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넘어가셔서 305쪽으로 가셔서 제2절에 부동산 투자 분석을 위한 수학적 기초를 했는데 이제 별 3개. 조금 까다롭죠. 그죠? 그래서 제목부터가 수학적 기초 그러니까 기분은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분은 안 좋지만 어쩌겠냐.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공부하셔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수학적 기초라는 거는 돈의 가치라는 게 현재 가치라는 게 있고 미래 가치가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거를 어렸을 때 경영학을 들어보셨거나 그런 분들은 들어는 봤겠죠. 그죠? 그래서 전공자가 아니면 그냥 들어보는 수준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 해봤으면 오늘 처음 듣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돈의 가치라는 게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제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현재 화폐 가치를 우리가 미래 가치로 바꿀 수 있는데 이런 걸 이제 할증한다 그래요. 할증. 할증은 점점 증가시킨다고 이야기죠. 그래서 이건 아주 쉽습니다. 뭐 이자 붙이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 봐라.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1,000원에 이자 10% 1년 후에 얼마가 되냐? 이렇게 몇 년 후에 얼마냐? 그런 걸 미래 가치라 그러는데 그러면 1,000원에 10% 이자가 100이죠. 100. 그래서 이자 붙어가지고 1,100이다. 누구나 아는 거죠. 이런 걸 미래 가치라 한다. 1년 더 놔둬봐라. 그러면 2년 후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는 복리다. 맨날 1,000원에 10%예요. 이자 붙은 놈도 10% 이자를 내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 걸 복리라 그래, 복리. 그래서 1,100에 10% 110이죠. 그래서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되나요? 1,210.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2년 후에 미래 가치이다. 그러면 하나 또 3년, 1년 더 놔둬봐라. 그럼 요거 이제 10%가 121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원금 이자 더하면 1,331인데 이런 걸 3년 후에 미래 가치다. 이처럼 미래 가치는 이자만 붙이면 되는 거니까 이걸 뭐 누가 모르겠냐. 그래서 이건 다 아는 거고. 그럼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거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붙었던 이자를 빼면 돼요. 이런 건 이제 할인한다 그러죠. 할인. 영어로는 디스카운트라고 합니다. 디스카운트.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DCF 할 때도 써먹을 거니까. 디스카운트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백화점 가면은 DC 이렇게 써져 있죠? 30% DC, 그게 디스카운트예요. 그러니까 할인, 할인. 할인이 뭐예요? 제가 받는 거에 깎는 거예요. 그걸 깎는 거죠. 그래서, 근데, 야, 1년 후에 1,100을 받을 돈이 있다고 치자. 오늘 현재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1년 안 지났는데 이자를 누가 주겠어요? 그럼 이자를 빼버리고 할인해서 1,000만 원 밖에 안 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좋아요. 이해가 되시면, 처음 듣고 이해하면 천재라 그랬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3년 후에 1,331을 받을 돈이 있는데 오늘 주세요. 그럼 3년간 이자, 뭐, 지나가야 이자 주는 건데 안 지났으니까 이자 더해서 줘야 돼요. 당연히 이자는 빼고 줘야 돼요.
그러니까 뺀 게 331이어서 1000을 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네, 좋아요. 이해하셨죠? 그럼 거기 좀 고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예? 네? 아, 나 진짜 걱정돼요. 예. 네. 도대체 알고 있는 건지 모르는 건지. 예. 네. 아까 이제 어떤 분은 얘기 들어봤더니 이제 동영상 들으실 거니까 결혼에는 자신이 있다. 그런데 이번 모의고사 봤더니 점수가 안 나왔다. 그랬다면서요. 그분 잘하는 분이에요. 잘하는 분인데 아직은 멀었다니까. 한 9월 달쯤 가면 아주 잘할 분이야, 이분은. 8월, 9월, 7월, 8월, 9월. 근데 지금은 아니, 뭐, 공부한 게 뭐가 있다고 맨 민법이나 해놓고 말이야. 결혼 공부도 얼마 안 했잖아요. 게다가 지금 몇 번 들었다고 뭐, 이 결혼이 쉬운 줄 아세요? 제가 씹어서 뱉으니까 알아듣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농담이 아니고요. 에, 어떻게 말하면 여러분은 저의 화려한 언변에 약간 속고 있어요. 뭐냐, 정말로 어려운 이야기를 쉬운 줄 안단 말이에요. 읽어서 이해하십니까? 읽어서? 그게 본인이 아는 거예요. 안 듣고 아는 게 정확하게 아는 거지. 뭐, 뭘 틀어 듣기는, 알면은 안 듣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이 필요한 건지 그런 건데, 제가 계속 11월 가면 할 수는 없잖아, 맨날. 뭐, 고개 끄덕이게 하는 건 좋긴 한데, 그래서 이제 점점 어렵게 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들어보셨잖아요. 그 전에 안 했던 것들을 계속 끄집어내요, 제가. 어운 이야기는 했죠, 이거 옛날에. 아니, 예컨대 우리가 그 선거리 할 때 어음을 받았다. 예? 물품 대금으로 어음 받았어요. 예, 그랬을 때, 그런 걸 진성음이라 그래. 어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융통어음하고 진성음. 상법에 보면. 예, 그래서 물품 대금으로 이제 1억 받기로 했다. 예컨대 삼성이 납품하고 1억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음을 받으러 갔더니 어음 쪼가리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어음. 금 1억. 써져 있습니다. 밑에 지급기한 써져 있어요. 지급기한 봤더니 내년 벚꽃 필 때 어려움 이렇게 써져 있더라. 그러면 이게 세 달의 의미예요? 1년의 의미예요? 미쳐버리죠. 그래서 이제 1년 후에 주겠다 이야기죠? 그런데 저는 뭐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원자재 값도 줘야 돼요. 그래서 당장 돈이 필요해. 그럴 때는 어음을 그냥 가지고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흔히 세상 사람들은 와리깡이라 그래요. 일본 말로 와리 깡입니다, 이게. 그래서, 할인한다, 이야기죠. 그래서 할인하러 은행 가져가면, 은행에 어음을 맡기고 할인하러 왔어요. 그러면 이제 안 해보셨겠죠, 많은 분들이. 뒤에 보면은 어음 뒷장에는 이렇게 이제 한 다섯 칸, 칸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 쓰고 법인 그 도장 찍고 이제, 법인인감 도장 찍게 돼 있는데, 그 배서한다 그러는데, 배서. 그래서 내 이름 쓰게 돼 있죠. 이제 그래야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음 부도나면, 여기 쓴 사람도 다 공동 책임. 이걸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 그래, 민법에서는. 요즘도 그런 거 공부하나요? 연대 책임? 진정, 부진정 그런 거 공부해요? 뭐야, 민법 공부 많이 하신다며. 채권 이야기 지금. 안 나오니까 안 하겠죠. 박진 선생님이 나오는 걸 안 할 뿐이 아니야. 쨍일 이야기 하잖아, 쨍일 막 토요일 한다고. 그 에너지는 지칠 줄 모르잖아요. 진짜. 무슨 에너자이저도 아니고 말이야. 진짜. 예, 아유, 진짜. 나 요즘 오후 수업하면 죽겠어요. 아니, 솔직히. 네, 안 지쳐. 예? 네? 목만 쉬지. 목은 저보다 훨씬 빨리 쉬더라. 저는 한 이틀 강의도 목은 안 쉬어요. 24시간 떠들어대도. 예. 부모님이 그거 하나는 잘 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은행에 가면은 은행인데 어음 받죠. 삼성금 받죠. 받는데 1억 다 주는 거예요. 할인하고 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많이 천만 원 빼진 않는데 그냥 뺐다 치고 9천 줬다 치자. 그럼 제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니 왜 9천이에요? 1억 써져 있는데. 그 은행에서 뭐라 그러느냐. 야 내가 이거 어음 받으면 나도 당장 돈 들어오는 게 아니고 1년 뒤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건데 너가 돈 빌려 쓰고 내년에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이자를 내년에 받는다고요. 미리 까버린다고요. 그게 깡이에요. 깡. 미리 까는 거.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현재 가치라는 건 뭐냐? 이자를 미리 까는 거예요. 네, 그런 걸 현재 가치로 한다. 그래서 뒤에 넘어가시면 이제 화폐 가치에 대한 여섯 가지 개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 가치와 관련되는 개수가 있고 미래 가치와 관련되는 개수가 있다. 우리가 저번 1, 2월 달에도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조금 더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는 분들은 약간 로드가 걸릴 거예요. 조금 힘들 텐데 젊은 분들은 뭐 금방 아실 거라 생각해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일시불의 현가 계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연금의 현가 계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저당 상수가 있지요. 이거를 잘 다루면요. 정말로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사실은요. 여러분들한테는 뭐 시험만 준비해야 되니까 다 못 보여드리는데, 이 옆에 그 보험하는 분들 있죠? 이분들도 영어 공부해요. 뭐 영어 조금 공부하는데 많이는 안 하고. 지금 현재 여러분보다는 더 잘할 수도 있어요. 현재보다는. 네, 조금 있으면 이제 역전되는데, 우리가 훨씬 깊게 들어가는데. 보험하는 분들도 시험 보는 거 아시죠? 네. 맨날 시험 보는 게 주로 이쪽이에요, 이거. 화폐 가치. 그래서 왜냐하면 연금 상품을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연금의 현재 가치하고 미래 가치를 알아야 되거든요. 뭐 그래야 야 너가 저금하면은 뭐 나중에 얼마 받을 거야, 또는 지금 만일 지금 받는다면 얼마,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모르면 설명이 되겠어요? 그냥 야 그냥 믿어. 그렇게 된대. 이렇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지. 이거는 자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 내과계수죠. 그 다음에 연금의 내과계수고요. 그 다음에 감채, 그렇죠. 감채 기금계수이자. 여러분 이 계수는 우리가 이제 개념 중요하다 그랬죠. 개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수관계, 요거는 외우면 된다 그랬고, 뭐 공식을 유도할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활용, 우리가 저번에 활용을 해보셨는데, 당연히 오늘은 하겠죠, 더. 예.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이 현재 가치를 우리가 present value라고 이야기하고, 미래 가치를 보통 이제 future value라고 하는데, 영어는 필요 없어요. 예, 근데 일시불 현가 그러면 이제 present value. 요거는 이제 future value에서 FV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요거는 연금 현가에서 이제 present value of annuity, annuity가 연금이에요. 요거는 FVA, 그래서 future value of annuity 이렇게. 저당 상수는 mortgage constant, mortgage가 저당이죠. 옛날에 제가 모가지, 모가지 이렇게 설명한 적 있죠. mortgage라고. 예. 그다음에 여기는 SFF. Scanning Fund Factor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English까지 알아두면 좋긴 한데 시험에 안 나오니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시험 준비용으로 하겠습니다. 뭐 상식 준비용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각각을 공부할 때 이제 요거 아주 시험에서 전통적으로 무지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개념을 공부할 때는 개념이라는 게 이게 뭔지를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안다는 이야기는 이 둘의 차이를 알기 때문에 구별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구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일단 현재 가치하고 미래 가치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미래 가치는 항상 이야기 드렸지만 몇 년 후에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무조건 미래 가치예요. 그런데 오늘 현재 천만 원이 5년 후에 얼마냐. 5년 후 그랬으니까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요? 미래 가치죠. 반대로 후가 안 들어간 것들이에요. 5년 후에 천만 원이 이자를 할인해버리고, 할인은 이자 뺀다 그랬죠? 이걸 다른 말로는 환원한다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환원해버리고 현재 받으면 얼마냐? 그러면 현재 가치입니다. 이건 이자를 더하는 거예요? 반대로 빼는 거예요? 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아주 극단적으로 쉽게 설명하면 몇 년 후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그건 무조건 미래가치라 그랬죠. 그럼 후가 아닌 다른 표현이 들어간다 그러면 미래가치예요? 현재가치예요? 현재가치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일단 두 개는 구별이 됐어요. 그러면 일시불과 연금을 나눌 줄 안다면 당연히 이거 네 개는 구별이 돼야죠. 애 차이 알고 애 차이 아닌가. 그래서 일시불과 연금을 구별해 보자. 자 지금 이제 제가 예를 들 텐데, 지금 예를 드는 거는 계산은 저 혼자 할 테니까 어차피 여러분 조금 이따 계산할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은 차이를 느끼면 됩니다. 차이. 자 한번 보세요. 앞으로 제가 아무것도 안 쓴다면 무조건 3년에 10%예요. 지금 오늘은. 예. 10% 안 써도 10%다. 예. 자 그럴 때 오늘 현재 100만 원이 3년 후에 얼마냐. 그러면 일단은 현재 가치의 미래 가치예요. 미래 가치. 그럼 3년 후에 달라는 어떻게 되느냐? 133.1을 준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요거 계산은 저 혼자 한다 그 이야기예요, 현재. 네. 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미래 가치는 미래 가치인데 달랑 한 번이어서 일시불의 미래 가치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떻게 되나요? 해마다 100만 원 받을 돈이 있고
이거를 야 번거로우니까 3년 후에 줘 그랬다. 네, 그러면 원금 300만 줘야 될까요? 이자까지 줘야 될까요? 그래서 이자까지 331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이거는 현재 가치예요? 미래 가치예요? 미래 가치. 이거는 한 번 받는 거예요? 연속 받는 거예요? 그런 걸 연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는 연금의 미래 가치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지금 구별이 되셨나요? 딱 한 번 받을 거는 뭐라고요? 일시불. 연달아 받을 거는 뭐예요? 연금. 좋아요.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거? 네, 오늘 50 받았다가 뭐 어떻게 뭐 사정이 좋을 때는 230 받았다가 사정이 안 좋으면 10만 원 받았다가 연속 받네 이거. 연속 받아요. 연속 받는데 이거는 연금이에요? 연금이 아니에요? 연금은 아니죠. 이건 뭐라 그랬어요? 불, 균등, 현금, 수지다. 균등하다고요? 불균등하다고요? 불균등. 여러분 시험에서는 거의 안 나와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은 맨날 똑같은 것만 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예, 표정들을 좀 보여달라고 그랬던 이유가 있는데 아무튼 조금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예. 예, 와, 좀 걱정되는데. 이건 뭐예요 이거? 예. 표정이 없는 거를 여러분이 제가 전혀 모를 거라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표정을 감춰봐도 제가 거의 알아요. 내가 이 강의가 20년이에요 거의. 뭐 20년은 이제 한두 해 남았어. 내가 해보지도 않았는데 2000년 정도 이전에 시작했으니까 강남에서. 그러니까 노량진 강남에서 처음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눈치 깝니다. 뭐 반점쟁이에요. 네. 자, 3년 후에 100만 원 받을 돈이 있다. 오늘 주세요. 오늘 나 급하다. 오늘. 그럼 100만 원 다 줘야 될까요? 이자 빼고 줘야 될까요? 아, 빼면 이제 75 줍니다. 75. 대략.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아, 이자 뺐으니까 미래 가치 현재 가치예요? 현재 가치. 즉, 몇 년 후라는 표현을 안 썼으니까 현재 가치예요. 어? 예. 이거는 달랑 한 번이니까. 연금의 현가예요? 일시불의 현가예요? 일시불. 좋아요. 자, 그러면 매번 100만 원 받을 돈이 있는 교직원이 있는데 야 퇴직할 때 그냥 지금 주라 오늘. 왜냐? 나 집 사야 돼. 그래서 오늘 현재 달라 그랬다. 그러면 300 다 주진 않겠죠? 그래서 248만 원 정도 줘요. 이거를 뭐라고 우리가 부를 것이냐? 이거를, 이거는 현재 가치죠. 일시불의 현가예요? 연금의 현가야? 그렇죠. 저는 이제 네 가지 다 구별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개념을 이제 알아냈다. 그러니까 이제 일시불이냐 연금이냐 현가냐 내가냐를 구별할 줄 알면 된다. 마지막 이제 저당상수하고 감채기금인데 저거는 대단히 대단히 중요하죠. 뭐 구별은 쉽습니다. 뭐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여기 자 3년에 10% 이거 1억 빌렸다. 에이, 뭐 1억 너무 많다. 1000만 원 빌렸다라고 가정하자. 그럴 때 매기간 얼마를 갚아야 될 것이냐라는 게 고민이다. 그럴 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큰 오산이죠. 이거 3으로 나눠가지고 333만 원씩 갚으면 되는 거 아니냐? 미안하니까 마지막에는 만원 더 주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자가 없잖아요. 바로 이자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적어진다고요? 많아진다고요? 많아질 것이다. 그럼 얼마냐? 402만 원인데 이걸 계산할 때는 우리가 뭘 써야 되느냐? 돈 빌렸을 때는 저당 상수를 쓴다 그랬죠. 네, 저당 상수.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저당 대출을 받았다. 그럴 때 얼마를 갚을 거냐는 뭘 쓴다고요? 저당 상수예요. 이따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환상적으로 갈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이번 시간에 할 수도 있어. 상황 봐가지고요. 자, 이게, 자, 그런데 이제 구별해 봐야 된다 그랬죠. 자, 저는 3년 후에 천만 원 만들 일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뭐,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어머니 모시고 가족여행 좀 갔다 왔으면 좋겠다. 그럼 이제 와이프는 싫어하겠지만, 그래서 와이프 몰래 모기로 했다. 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인 것 같다. 그래서 마지막 여행이다 생각하고 준비한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333만 원씩을 적금하면 되느냐?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왜냐하면 나는 딱 천만 원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더 돼도 안 돼. 왜냐하면 천을 만들 줄 알아야 1500도 만들고 5000도 만들고 1억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걸 만들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그럴 때는 이자가 붙을 거니까 이거보다 많이 적금할까요? 덜 넣어도 될까요? 계산하면 302만 원 나와요. 보시다시피 302면 원금은 906이죠.
그 이자 포함해가지고 딱 얼마 되느냐? 천대, 천. 네, 거의 천대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할 때는 뭘 쓰느냐? 그럴 때는 네, 감채 네, 기금 계수라는 걸 쓴다. 다시. 네, 오늘 현재 저당 대출했어요, 대출. 그럴 때는 뭘 쓴다고요? 저당 상수. 에, 빌린 게 아니고 미래 목돈 만들어요. 뭘 쓸까요? 감채. 다시 대출 받았을 때는 뭘 쓴다고요? 저당. 대출이 아닐 때는 감채. 이렇게 구별하면 돼요. 대출이냐 아니냐. 어차피 얘는 둘만 구별할 줄 알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에, 구별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역수관계인데, 자, 역수관계는, 외우세요, 이거는. 자, 일시불의 내가고, 현가는 역수고요. 연금의 내가고 감채기금 역수이고 연금의 현가하고 저당상수가 역수예요. 여기서 정말로 조심할 것. 16회 문제죠. 자, 일시불은 내가고 일시불은 현가는 역수관계이다. 1번 지문. 옳은 이야기죠. 자, 그러므로 연금의 내가고 연금의 현가도 역수관계이다. 오요 X요? X요. 그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야 헷갈리니까. 그래서 에, 그러면 엑스타라고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연금의 내가는 누구랑 역수냐? 감채. 연금 현가는 누구랑 역수냐? 저당.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셔야 된다. 공식은 요거는 1 플러스 R의 n승, 요거는 1 플러스 R의 n승 분의 1, 또는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 에? 마이너스승이 조금 어렵죠. 요거는 R 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이죠. 요거는 역수니까 1 플러스 R n승 마이너스 1분의 R이다. 이렇게. 요거는 마이너스 공식으로 쓴다 그러면은 R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이에요. 요거는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 분의 R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뭐 다른 방법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요거랑 요랑 같은 거예요. 분모 분자는 1 플러스 R 엔승으로 약분해버린 겁니다, 이거. 그래서, 뭐, 이렇게 써도 되는데, 저는 사실 뭐, 이런 공식, 이걸 좋아해요. 계산할 때는 저는 이걸 쓰는데, 이제, 이 마이너스 엔승이라는 게, 이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간결하니까 그냥 저렇게 쓴 겁니다. 어차피 안 해올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등비수열의 합으로 유도할 수 있는 식이에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한번 해보세요. 이게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인데, 이거. 고등학교 2학년 수학. 그러니까 뭐 해보면 바로 나오는데 청하고 공비만 알면 되는데 여기 다 외울 필요 없고요. 저번에 이제 제가 이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된다 그랬어요. 이거 이따 오후에 반드시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오후에 천재할 때 이해하셨나요? 오늘 계산 일부 할 거예요. 오늘 다는 안 하고 다는 이제 어차피 문제풀이 할 때 할 거니까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된다. 여건이 되면 이것도 외우면 좋아요. 이거요. 어? 하나 더 늘었네. 요거까지 외우면 안 될까? 일단 두 개 외우세요, 두 개. 네. 네, 그러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확인했죠. 자, 일단 확인하죠, 먼저. 네. 자, 306쪽, 자, 기본서. 자, 미래가치, 현재가치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가 역수관계 표시 좀 하세요, 화살표. 화살표로 이렇게 반대 표시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미래가치 계산인데, 자, 이 10으로 미래가치죠. 그래서 개념 보시면, 1원의 이자 R로 저금을 했을 때 N년 후에 찾게 되는 금액이다. 자, 거기서 1원하고 후에다 동그라미 하자 그랬죠. 1원 그러면 한 번이니까 1, 10을. 후 그러면 현가예요, 내가예요? 내가. 그래서 1, 10으로 내가예요. 자, 동그라미 이번에 연금의 미래가치입니다. 개념 보시면, 매년 1원씩 연금을 이자 R로 계속 적립했을 때 N년 후에 달성되는 금액 그랬죠. 그래서 매년 1원씩 그러면 연금이죠. 연달하니까 동일한 금액이죠. 그 다음에 N년 후 그랬으니까 현가에 내가예요. 내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감채기금 계수죠. 그래서 개념 보시면 N년 후에 1원을 만들기 위해 매년 불입해야 할 적립금을 구할 때, 적립금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미래, 목돈 만들 때다, 목돈. 빌린 거 아니다. 그러니까 감채기금이에요. 자, 현재가치입니다. 개념 보시면, 할인율이 R일 때 N년 후에 1원이 현재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를 구하는 계수이다. 다시, N년 후에 1원이 현재
얼마냐. 그래서 일시불은 내과 계수의 역수이다 그랬죠. 그래서 일원하고 현재의 동그라미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원이 일시불이고 현재에 그랬으니까 현가죠. 다음에 넘어가셔갖고 동그라미 2번에 연금의 현가죠. 개념 보시면 이자율 R이고 기간이 N일 때 매년 이런식 동그라미 매년 이런식 N년 동안 받게 될 연금을 현재 일시불로 환원한 X 환원 동그라미 자 이거 매년 이런 그랬으니까 연금이고 환원한다 그랬으니까 현가에 낼까요? 현가 그렇죠. 그 다음에 선물의 저당상수죠. 개념 보시면 일정액을 빌렸을 때 동그라미 빌렸을 때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상환하는 경우 매 기간마다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구하는 게 수이다. 그래서 원금과 이자 동그라미 어쨌든 돈 빌렸을 때 원금 이자 계산은 뭘로 한단 말이냐? 저당상수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 여러분 이제 넘어가시면 연목리표라고 나오죠. 요걸 가지고 이제 활용을 이야기하겠다 그 이야기인데 자, 이 대목에서 바로 요약집으로 넘어갑니다. 요약집 한번 가보시면 불편하시죠? 그렇죠? 자 요약집 가시면 여러분 개요에서는 현재가시 미래가시가 있고 거기 역수관계 다 표시가 돼 있죠? 예, 외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06쪽입니다 자 2번 미래가치 계산을 위한 자본하는 계수에서 일수로 내과 연금의 내과 감채기금 해가지고 개념에서 여러분 동그라미 할 때만 하면 되겠죠 이론하고 뭐 N년 후 이런 거 찾아서 하시면 돼요 아까 확인했으니까 안 할게요 그 다음에 3번에 현재가치 계산을 위한 자본하는 계수에서 일시불의 현가 연금의 현가 저당상수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데만 표시를 하시면 되겠다 자 그 밑에 심학습 보니까 예제가 있죠 예제 요걸 가지고 풀어보겠다 이야기예요 이제 그래서 조금 어려울 거예요 아마 자 여러분 거기 연봉리표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연간 복리를 기준으로 계산한 표라고 했죠. 그래서 이 연봉리표는요, 이렇게 표시된 거예요. 여기 이제 이 횡축은 보통 기간입니다. 기간. 그래서 이제 기간은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해가지고 막 대략 한 50년까지는 보통 계산돼 있어요. 아직은 표는 뭐 조금 좋은 거는 60년, 뭐 80년, 90년도 돼 있는데 보통은 50년입니다. 다음에 이제 이쪽이 일시불의 내과 계수부터 해가지고 연금의 내과 감채기금 계수 그다음에 일시불의 현가 연금의 현가 저당 상수 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르륵 표시가 돼 있더라. 그럴 때 이제 이 우측 상단에는 이자가 있죠. 이자 그래서 이자율이 R%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컨대, 이제, 자, 지금부터는 계산을 같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활용 부분을 공부하는 건데, 계산을, 아까는 저 혼자 있지만, 이제 같이 하겠다. 자, 이게 다죠. 자, 이게 맞았나 보자고요. 예컨대, 여러분, 오늘 100만 원을, 자, 3년 후에 받으면 얼마냐라고 아까 제가 물어봤죠. 그러면 이건 뭐라 그랬어요? 후, 그러니까 현가에 낼까요? 낼까. 달랑 한 번이니까 연금에 낼까요? 일시불에 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6개 중에 뭘 찾았을 거냐는 여러분의 일이에요. 그게 공부죠.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이렇게 표를 하나 주면 찾아서 계산하면 돼요. 지금 뭘 찾았어야 된다고 일시불에? 내과. 전체 기간이 몇 년이죠? 3년. 이자가 몇 프로냐? 10%. 그러면 이자가 10%인 곳을 찾아가지고 앞에 5%부터 보통 나오거든요. 5%, 6%, 7%, 8% 이렇게 넘기면서 10%를 찾아가지고 10% 그래가지고 3년짜리 일 때 일시불에 내과하고 만나는 점을 보자 그 이야기죠. 보세요. 얼마예요? 1.33. 네, 저는 이제 두 자리까지만 줄여놨죠. 1.33. 한 자리 더 드릴게요. 1.331.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오늘 현재 1원이 3년 후에는 이자가 붙어서 1점? 이렇게 1원 기준으로 계산된 거예요. 자, 그러면, 만일 10원이면 어떻게 되겠냐, 3년 후에? 요거에 10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1.331에 10배, 13.31이 되겠죠. 그럼 100원이면 어떻게 될까, 100원? 요거에 몇 배요? 100배. 그러니까 1.331에 몇 배라고요? 100배. 그래서 133.1이라고 계산한 거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하신 거죠? 예, 좋아요. 아주 빠릅니다. 예, 훌륭한 분들이에요.
자, 다시. 자, 해마다 100만 원 받을 돈이 있다. 100만 원. 네, 그럴 때 요거를 번거로우니까 3년 후에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다. 자, 그러면 현재 가치에 미래 가치예요. 미래 가치. 네, 일시불이의 연금이에요. 연금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찾아주세요. 연금의 미래 가치 얼마죠? 3.31이다. 자, 여기 칠판이요. 이거는 해마다 1원의 연금을 받을 일이 있을 때 이렇게 1원 기준이에요. 1원. 왜 이런 기준이냐? 나는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는데 3원 기준으로 계산해주면 안 되냐? 안 되죠. 3원 기준으로 계산되면 저거 써먹을 수 있는 게 3원일 때, 30원일 때, 300원일 때밖에 안 되잖아요. 1원일 때는 모든 숫자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1원 기준을 할 수밖에 없다. 계수는. 자, 자 그럴 때 요거 3.31은 이자가 붙어가지고 3원이라고요? 3.31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100배 받을 돈이 있다 치자. 100배, 1원에 100배. 그러면 3.31에 몇 배 하면 되는 거예요? 100배 돼서 300? 그렇게 제가 계산해 놓은 거다, 저게. 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보세요. 3년 후에 100만 원 받을 돈이 있다라고 가정하자. 그걸 야 미안한데 오늘 좀 주면 안 될까? 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은 오늘 현재 달러를 쓰니까 미래 가치 현재 가치예요. 현재 가치죠. 자, 그럴 때 요거는 달랑 한 번 받을 돈이니까 일시불의 현가를 찾아 써야 되겠죠. 자, 3년의 일시불의 현가 한번 찾아보시면 얼마죠? 좋습니다. 0.75죠. 그러니까 이야기는 3년 후에 1원 받을 게 있다면 지금 달러라면 0.75원을 주죠. 그러면 1원이 아니고 10원 받을 돈이 있다면은 0.75에 몇 배를 받아야 되냐? 10배. 그러면은 100원 받을 돈이 있다면 몇 배예요? 100배. 그래서 곱했더니 75원이 됐다. 그래서 그렇게 써놨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막 쓴 거예요? 계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저도. 여러분 표정 몰라, 왜 대답을 안 하지, 생각할라, 이야기할라, 계산할라, 에? 진도도 걱정해야지. 뭐 지금 계속 머릿속에 진도요. 이번 시간에 어디까지 끝낼까, 뭐 요거. 오늘은 투자 이론을 싹 끝내는 게 목적인데, 오후만 없으면 계속 하겠구만, 그냥. 자, 이게, 자, 해마다 100만원 받을 돈이 있다. 자, 그거를, 미안한데 이사 가야 되니까 오늘 주세요. 미래가치, 현재가치예요. 네. 현재가치. 자, 그러면 일시불의 연금이에요. 연금. 연달아. 자, 좋아요. 그럼 연금의 효과 한번 찾아봐 주시죠. 얼마예요? 2.48. 이제는 뭐, 더 이상 계산 이야기 안 해도 되죠? 100 곱하기 2.48이니까 248이다라고 계산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된 거다.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 1,000만 원 대출 받았다. 돈 빌렸으면 뭘 쓴다 그랬어요? 저당상수. 자, 한번 불러봐 주시죠. 여러분 3년 얼마예요? 0.? 아, 그렇죠. 40. 네. 40이죠? 네. 40211인데 402까지만 드릴게요. 402. 그러면 저당상수가 0.402라 그랬으니까 만일 1원을 대출을 받았다면 0.402를 3번 내면 되죠. 다시 말해서 0.333을 내는 게 아니고 0.40이에요. 그러니까 이자가 분명히 있죠, 지금. 예. 그런데 만일 이거에 1000배를 빌렸다 그러면은 0.402에다가 1000을 곱하면 될 거 아니냐? 바로 402만원이다 라고 계산할 수 없을까요? 있을까요? 그렇게 아까 계산한 겁니다. 이거 300이 기억해 놓으세요. 예. 자, 그러면 3년 후에 1000만원 만들어야 되겠다. 그럴 때는 뭘 써야 될까요? 감치. 봤더니 그래서 0.302를 곱하면 된다. 곱하면. 그래서 302만원이라고 제가 계산했던 거다. 그 이야기죠. 이와 같이 계산할 수가 있을 것이다. 조금 어려울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자, 가로 1번. 자, 주택권을 위해서 5년에 10% 조건으로 자, 1000만원 대출했다. 매년에 원리금 상환액을 구하시오. 여러분, 1000만원 빌렸답니다. 뭘 써야 될까요? 저당이죠. 자, 그러면 1000만원 곱하기 저당 상수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저당 상수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5년짜리 0.26? 26 맞아요? 예, 예. 0.26. 그러면 곱해가지고 260만원을 5번 내면 되죠. 이해하셨나요? 좋아요. 자, 넘어가셔가지고.
바로 이번에 매년 100만 원을 5년간 받을 수 있는 연금을 현재 일시에 받을 경우 그랬죠. 그러면은 요거는 연금의 미래 가치예요, 현재 가치예요? 100만 원에다가 연금의 현재 가치 곱하면 되죠. 5년짜리. 자, 5년짜리 불러 주세요. 3.79. 그러면 379만 원이다라고 계산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지금 이제 이런 느낌까지 가져야 돼요. 그게 수리적인 능력이 있는 거죠. 연금의 현재 가치는 이자를 빼죠. 그럼 500보다 커야 되겠어요? 원금이 500인데 500보다 커야 되겠어요? 작아야 되겠어요? 개수를 잘못 찾아가지고 뭐 6점 얼마 이렇게 찾으면 안 되죠. 아, 그러면 내가 틀렸구나라고 바로 알아야죠. 그렇죠. 그래야지 다 계산한 다음에 답이 없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개념을 알고 있다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5년 후에 1억을 만들기 위해 매기간 적립할 금액이 얼마냐. 이건 미래 목돈 만드는 거니까 빌린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감채기금. 감채기금 찾아봤더니 얼마예요? 5년짜리가? 0.16이죠. 그러면 0.16 곱하면 되죠. 그래서 1,600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4번에 매년 50만 원을 5년 동안 받을 연금을 기간 말에 일시에 받으면 도달되는 연금의 대가 그랬죠. 그러면 이제 50만 원에다가 연금의 내과 계수 곱하면 되죠. 연금의 내과 계수 얼마죠? 예? 6.10? 예, 그러면 6호 30이니까 100으로 할걸. 610의 절반이니까 355만원. 맞나요? 305만원? 네, 좋아요. 600의 반이니까 310의 반이니까 5만원 맞네. 좋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죠. 투자 후 3년 동안 매년 1,600만원의 세무연금 수지와 3년, 요거는 아직 안 돼. 요거는 놔두시고, 5번, 6번은 놔두세요. 예, 그건 너무 어렵죠. 그건 이제 순효과 계산까지 가 있는 거니까, 5번, 6번만 알면 순효과 계산이 바로 되죠. 나중에 하자고요. 다음 5, 6월 달에. 됐고, 자, 일단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큰 4번에 상환조견표라고 있습니까? 예, 그렇죠. 이것도 아주 시험에서는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금융에서도 써먹어야 되니까, 연습이 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1,000만 원 대출 받았다. 그럴 때, 대출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기간은 10년이고, 이자는 10%이다. 그럴 때, 해마다 얼마씩 갚아야 되느냐라는 걸 알고 싶다. 그럴 때 돈 빌릴 때는 뭘 쓴다 그랬죠? 감채요? 저당이요? 저당. 그래서 여기다 저당 상수를 곱하면 되는데, 자, 10% 10년의 저당 상수는 제가 드릴게요. 안 찾아도 돼요. 0.116311 뭐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 0.163까지만 해도 암산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두 자리로 줄일게요. 그러면 곱해가지고 얼마면 된단 말이냐? 160이죠. 이 160 안에는 원금만 있는 거예요? 원금 이자 합계액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원금과 이자로 나눠볼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금융도 공부하신 분들이죠. 이와 같이 매기가 똑같은 금액을 돌입하는 걸 뭐라 그랬어요? 원금 균등이에요? 원리금 균등이에요? 그렇죠. 이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이걸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연습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중에 문제 풀 때 여러분이 상당히 고달퍼요. 왜냐하면 저는 숫자만 던질 거거든. 연습됐다 생각하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60, 그러면 숫자 던지면,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못 알아들으면 안 된다. 그 이야기니까, 본인이 계산해 봐야 된다. 듣지만 말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안 되죠. 이게 제가 여러분 시험 볼 때까지 거의 한 30분 가까이 해요. 이거를 30분 좀 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이 연습 안 하면 의미가 없다. 눈으로만 봐가지고. 예. 이거는 항상 계산을 뭐 먼저 한다 그랬어요. 원금의 이자예요. 이자. 자, 그러면 원금은 계산 안 된다 그랬죠. 왜냐? 빌린 돈이 1,000이고 이자가 10%다. 이거밖에 몰라 아는 거는. 그러니까 이자는 1,000에 10%니까 얼마냐? 100.
자, 이게 160을 은행에 갖다 주는데 이 중에 100이 이자래요. 그럼 나머지 60은 뭘 갚은 거예요? 원금. 그럼 원금 갚았으니까 잔액은 얼마가 남겠어요? 잔액. 잔액은 940.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자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천에 대한 이자예요? 잔액에 대한 이자예요? 이자는 항상 잔액 기준입니다. 940에 10%, 94. 그런데 은행에 160 갖다 줬으니까 여기서 94를 뺀 나머지가 이건데 얘는 뭘 갚았다고요? 원금. 그러면 또 66을 까나가면 874가 되고 그럼 잔액이 874죠. 874에 이제 이자 10%가 다음 이자죠. 얼마일까요? 80? 네, 그렇죠. 네, 점사는 어떻게 했냐? 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 소통을 위해서 저는 무조건 절사하겠습니다. 절사. 절사는 주기를 사자니까 잘라서 버린다 그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여기 87이 이자라면 뺀 나머지가 얼마예요? 70? 네, 그렇죠. 이거는 원금을 갚았다. 그래서 73 빼면 나머지는 얼마가 되느냐? 801이죠. 800에 800. 수소점 계산하면 800.4 나옵니다. 이거 정확하게. 그래서 800이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800에 10%이니까 얼마가 되느냐? 80. 그러면 또 80이 원금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할 수 없을까 있을까요? 이게 저죠. 그래서 이렇게 주르륵 계산해 봐야 된다. 자, 거기 요약식을 보니까 계산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160? 이거는 정확하게 계산했죠. 이건 제가 계산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163을 기준으로 그게 10년까지 계산이 됐는지를 확인을 안 해야 될까요? 해봐야 될까요? 혹시 압니까? 제가 중간에 숫자를 바꿔놨을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해가지고 만일 숫자가 틀린 데가 있는 걸 발견했다. 그래서 발견해가지고 오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죠. 그래서 발견하시면 저한테 바로 이야기해 주세요. 네. 선물은 뭘 줄 거냐? 그런 거 묻지 마세요. 네, 선물은.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계속 가자고요. 여러분 여기, 자, 3년간 갚았다라고 가정하고 지금까지 갚은 원금이 얼마냐? 요거죠, 요거, 요거. 요거. 그러면 이제 이게 더하면 대략 200이에요. 그러면 아직 못 갚은 돈이 얼마냐? 자, 그거를 이렇게 불러요. 아직 못 갚았으니까 안일 미자. 아직 상환하지 못한 빌린 돈의 잔액, 저당 잔금이다. 다시 뭐라 그런다고요? 미 상환 저당 잔금이다. 조금 이따 또 나옵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때 다시 연결해야죠. 여기 800이 남았다. 자, 그러면 이 갚은 돈 200은 1000에 대해서 빌린 돈에 대해서 몇 프로냐? 20%이고 남은 잔액은 80%이더라. 1000에 대해서. 이럴 때 이 20%를 뭐라고 부르느냐? 상환 비율이라고 부르고 80%를 뭐라고 부르느냐? 잔금 비율이라고 부른다. 시험에 다 나왔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상환 비율은 빌린 돈 1000만 원에 대해 상환된 원금의 비율을 말하고 이거는 빌린 돈에 대해서 남아있는 잔금의 비율이죠. 그럴 때 이 둘을 더한 걸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1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20% 80% 더하면 100%죠. 1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자,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가 기간이다. 1년부터 10년까지. 그럴 때 우리가 갚아야 되는 돈이 160이다. 160. 그럴 때, 자, 우리는 매 기간마다 160이라는 돈다발을 갖다 은행에 갖다 준다. 자, 그럴 때 이 돈 안에 이자는 처음에 100만 원이었고 이자는 점점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 어째서 감소하느냐 그러면 원금을 갚아 나가니까. 자, 그러면 전체 160이 남은 게 뭐예요? 원금. 원금은 뒤로 갈수록 작아져요? 커져요?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원금 상환 곡선이다. 다시 말해서 이 160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건 이자고 요만큼을 떼다가 위에다 얹었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여기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자고 요거 요걸 떼다가 올렸네. 오케이? 네,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 자, 그럴 때 여기 원금과 이자가 만나는 점, 여기가 이제 대략 전체 중에 반반일 때인데 이 부분은 전체 기간의 중간이라 그랬어요. 약간 중간보다 뒤쪽 3분의 1 지점이라 그랬어요. 3분의 1 지점이죠. 아까 여러분 우리가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단 게 1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자, 둘 중에 하나를 모른다 치자. 그러면 알고 있는 상환 비율을 이형에서 구할 수 없을까 있을까요?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잔금 비율은 1 빼기 상환
비율이다. 이해한 겁니다. 자, 거꾸로 이번에는 잔금 비율은 알고 있지만 얘를 모른다 치자. 그럼 요거 이해하면 되겠죠. 여러분, 상환 비율은 1 마이너스 잔금 비율이다 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있겠죠. 여기까지는 저번에 1, 2월 달에도 다 했던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당연히 알아야 돼, 지금. 그래서 확인한다. 상관적인 표정. 개념 보시면, 자, 부동산 금융 분야 등에서 은행 저당에 대한 이자 지급금과 원금 상환 금액을 구분하고 이런 내용을 표로 만들어 놓은 걸 상환적인 표라고 한다 그랬죠. 상환적인 표에서는 저당 지불액을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분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 바로 이번에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이다. 잔금 비율은 저당 대출을 통해서 원금의 미상환분을 잔금이라 하고 원금의 잔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잔금 비율이라 한다. 이런 게 시험에 잘 나온다고요. 개념 이게 뭐냐. 상환 비율은 저당 대비액 중에서 원금의 상환금을 상환금이라 하고 원금에서 상환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환 비율이라고 한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13회 때 나왔어요. 이런 거. 그 다음에 3번에 예시. 자, 1000만 원을 이자 10% 기간 10년 저당 대출할 경우 저당 상수는 0.163이라고 가정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당 상수 곱해가지고 163만 원이 합격이다 그 이야기죠. 이거를 원금과 이자를 나눌 수 있다. 여러분들은 이자 계산하고 나머지를 원금으로 돌리면 되니까 10년간을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 되겠다 그 이야기예요. 예. 그 다음에 특징이죠. 동그라미 보면 상환조표를 통해서 저당 대출에 대한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분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볼 수가 있다. 이것도 나왔습니다. 이번 상환비율이 2를 더한 것은 1이 된다. 이것도 나왔죠. 3번 상환기간이 지남에 따라 원금 상환으로 증가하고 이자 지급분이 점점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대략 상환기간의 3분의 2 정도가 지나면 원금의 절반을 상환하게 된다. 이것도 시험에서 몇 차례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 자, 다음에 가로 4번의 잔금 비율인데 여러분 그 잔금 비율 공식은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맨 밑에 줄 잔금 비율 이퀄 나와 있는 거 있죠? 여기다 써놓으세요. 옆에다가 암기라고. 뭐라고요? 써먹어야 될 일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잔금 비율은 뭐 여러분 이미 문제에서 4번 나왔어요. 이거요. 잔금 비율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가 여러분 시험에서 4번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아마 질문을 할 줄 알았는데 스스로 해결하고 왔던 모양이에요. 뭐 풀어보고 계시죠? 기출 문제 풀어보셔야 됩니다. 진짜. 지금 다른 학원에서는 기출 문제를 어마어마하게 풀어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천재도 좋은 책이고 천재도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 오해 보는 거. 좋은 책인데 단은 큰데 기출 문제만큼 좋은 책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지금 문제집도 쓰고 있는데 다른 문제집보다 기출 문제가 훨씬 좋은 책이에요. 제가 만든 문제가 아니지만 그건 쓰긴 제가 썼죠. 그 책도. 근데 기출 문제는 제가 만든 거예요. 기출된 거예요. 기출된 걸 해설만 붙인 거예요. 그 적절하게 배치하고 필요 없는 거 빼고 그런 게 이제 편제자의 역할인데 그 단원별 문제집은 제가 만든 문제고 한 600문제 가까이 돼요. 지금 이제 문제 수를 좀 조정하고 있는데 너무 많아서. 근데 제가 만든 문제보다 훨씬 좋은 게 기출 문제. 왜요? 시험에 나왔으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연습만 하러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시험 보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이런 거 백날 뭐 점수 잘 나오면 뭐해. 시험장에 가서 점수 안 나오면 꽝이지. 이해하셨어요? 그 실전이죠, 실전. 그러니까 실제 나왔던 게 진짜 중요하다. 물론 모의도 잘 나와야죠. 그래서 안 보잖아요, 미안해서. 여러분 쳐다보면은 인상스러울 것 같아서 안 본 거예요. 분모는 뭐냐 그러면은 자 연금 현가 계수인데요. 연금 현가 계수인데 정기간이죠. 정기간. 분자는 뭐냐 그러면은 연금 현가 계수인데 남은 기간이죠. 잔여 기간. 매기간의 불이백 앞에 위아래 있는 거는 그 약혼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거 그 원리금 상환액 있잖아요. 매기간 불입하는 돈 그 약분하시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된다. 식은 뭐 이렇게 유도하면 됩니다. 사실은 안 될 건 없어요. 조금 어렵죠. 여러분 이거요. 뭐 공부했으니까 한번 해보죠. 뭐. 예.
우리가 이제 천을 빌리면 은행에서는 해마다 우리한테 얼마를 받는 거냐? 160 받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자, 은행 입장에서는 매기간 동일한 금액을 받는 거니까 일시불이에요? 연금이에요? 연금이죠. 자, 그러면 160의 연금을 현지가치로 해볼게요. 연금의 현가, 전기간이 10년이에요. 그러면 얼마가 돼야 되냐고, 당연히 1000만원 돼야지. 요거 160에서 이자 다 뺀 거예요. 원금만 10번 한 게 얼마 갚겠냐? 1000 빌렸으면 얼마 갚겠어요? 2000이요? 1000이요? 당연히 1000 갚겠죠. 10년간.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남은 기간 한번 보죠. 남은 기간. 자, 4년부터. 요거는 4년부터 쭉 해가지고 160에다가 6번 받을 연금이죠. 요거 현재 가치로 할게요. 연금의 현가 6년. 그러면 얼마가 되느냐? 아까 200 갖고 남은 게 800이었죠? 그럴 때 잔금 비율이 뭐냐? 1000분의 800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나누면 잔금 비율이다. 그게 지금 여러분 책의 공식이고, 매기간의 원리금 상환액을 약분해 버리면 분모는 뭐냐? 연금 현가 전기간. 분자는 뭐냐? 연금 현가 남은 기간이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도까지는 이해를 못해도 좋아요. 못해도 좋은데 외우긴 하셔야 된다. 외우기 쉽네. 너무 쉬운데 이거요. 분모는 뭐라고요? 전체 기간. 분자는 뭐요? 남은 기간. 그러니까 남은 돈의 비율이죠. 단지 요건 기억하셔야 돼요. 뭘 쓴다고요? 연금의 현가를 쓴다. 이렇게. 자, 그러면 14회 문제를 제가 한번 내볼게요. 예, 근데 자, 1억을 빌렸는데 전체 기간 20년이고 5년 상환했습니다. 5년. 자, 그럴 때 연금의 현가 5년짜리 하고 연금의 현가 15년짜리 하고 연금의 현가 20년짜리 하고 하나 더 할게요. 연금의 현가 10년짜리 하고 이렇게 네 개를 드렸어요. 요거는 뭐 4.5, 요거는 8.7, 요거는 12.8, 요거는 16.1. 이게 안 될 것 같아. 15.6 이 정도. 자, 이렇게 줬다 치자. 그러면 여러분 불러주세요. 자, 잔금 비율. 분모는 뭐예요? 분모 불러주세요. 아니, 여기 숫자 줬잖아. 이거 불러달라고. 15.6이요? 네. 분자 불러주세요. 분자 4.5. 자, 4.5 한 번 나왔어요. 다른 분 없나요? 12.8? 12.8 세 분 나왔어요? 다수결로 12.8로 할게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분모는 전기간. 분자는? 지난 게 아니고 잔여기간이에요. 이해하신 거죠? 이렇게 나왔다. 그 이야기예요. 14회 때. 그러니까 이렇게 좀 계산을 못 해야 될까요? 할 수 있어야 될까요?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 와, 이거 너무 오래 걸리네. 자,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본서는 뭐 똑같아요. 안 봐도 뭐 같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잠깐 쉬었다 뵐게요.